예,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옷 같은 마지막 장인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면은 물 띄우고 술래이 띄우고 물 거하고 물 띄우고 기거이 띄우고 물 참여 또 이자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인데 또는 동사구, 형용사구를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자는 연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아 이 편에서 이 동사구로 이제 뭐 해설했는데 그러게 물 띄우고 술래니까 마물 때 어떤 상황들이 이 물 속에 사물이 들어있는데 지금. 사물 때리는데 이 사자를 베고 물만 썼는데 이 사는 물을 있어야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물은 사가 있어야만이 흐름을 영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 시간적 개념이 강하다면 물은 공간적인 개념이 강한데 시공이 같이 있어야 되듯이 사물의 개념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물마 있고 시간이란 사의 개념은 흐름이 없다면 안 되고 또 시간이라는 개념은 물을 통해서 또 존재한 거니까 그 사물 같이 있는 것도 역시 물 속에는 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물인데 물건들이 순리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오는 거죠. 순리로 오는 게 원래 있다니까 순리적으로 오면은 그러면은 물거 금지사의 말물장 거부할 것이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순리적인 상태에서 내일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은 사건이나 어떤 물건들은 그거는 거절 말고 물 이미 기자 이미 가버리면 그러면 추자는 쫓을 추자 따를 추자 이미 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가버린 사람에 대해서,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또 가버린 세월에 대해서 똑같은 건 하여간 이 사물이 같은 이 물이 이미 가 떠나 버렸다면 그걸 범미하면서 잡으려고 이미 지나간 거에 추억하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쫓을 추자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닫힙니다. 과학에 비해서. 과거의 발목 잡혀가 있으니까 흡연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해서, 흘러버린 과거에 대해서는 쫓아갈 필요 없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신 띄우고, 미우이 띄우고, 물망하고, 사 띄우고, 이가이 띄우고, 물사라. 몸이, 이 만나러 때, 만나지 못했으면 때를 만나지 못한 거죠. 몸이, 미우, 만나지 못했, 만나러 왔다거든요. 만나지 못했으면, 바라지 말았는데 때를 만나지 못한 거죠. 사람에서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삶이 때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걸 실없이 바라보지 마라 그냥. 망자로 바랄 망자니까 헛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헛꿈 꾸지 말라고 밤새도 열두칸 지어본데 아침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켜서 그거죠. 사 띄우고 이가이 띄우면 살아. 이것도 사 속에 사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있다죠. 과연 지나고 왔자. 일이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또 물이, 물도 이미 지나 똑같, 이거 똑같은 뜻이니까. 이미 지나가면은,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사 띄우고 이과 이띠 물사, 그건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총명 또 나오죠, 이게 총명. 초는 귀밝을 총자, 눈은 명은 눈 밝은 명자죠. 사람이 총명한 것은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중심력이 있어야 되고 눈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가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공부도 했지 학교가 공부하는 거나 세상 공부도 했지 전부 다 듣고 보는 거 아니에요. 듣고 보는 거 공부처럼 듣고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은 그 듣고
듣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뛰어나. 탁 들으면 알아, 뭐. 탁 들으면 알아. 옛날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뭐, 천재들은 탁 들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보통. 딱 보면 이치가 딱 통하고. 그런데도 다 띄우고 암 매여. 어두울 안자 어두울 맺자요. 그런데도 사람이 생각이, 행동이 어두울 때 많아. 그렇게 총매해도 이 세상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총명했을 때 어두움이 없다면 인간 살 맛도 없죠, 뭐. 다 아는데 뭐, 무슨, 뭘 사겠어요. 필요가 없지. 저 어두움 때문에 저 모르는 것 때문에 인간은 고뇌하고 공부하고 깨달아가는 거지. 저게 없으면 살 필요 없죠. 그, 밤과 낮이네, 사이 밤. 낮이 있고, 곧 밤이 되는데, 낮은 굉장히 다양하죠. 밤은 하나야, 하나. 엄청나게 많은 물상들이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확 보이는데,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 다 갇혀버리죠. 그런데 실제로 이 낮 속에 있는 청명한 어떤 애들도 밤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기 정리가 되어야만이 다시 낮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되는 거죠. 자기 고뇌의 시간, 자기 반추의 시간. 어둠이란 자기 반추의 시간, 자기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더 넓고 밝게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죠. 늘 밝은 데 있다면 저 반추에 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키울 길이 없죠, 그냥. 그러니까 이 암매를 통해서 밝음을 넓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암매를 통해서 더 밝음을 넓히죠. 그래, 암매. 자, 그 다음 상계, 계산할 산자, 계산할 계자요. 상계도 실자, 실을 띄우고 편이라, 편할 편자, 마땅할 이자요. 엄청나게 머리 굴러 계산을 엄청나게 해요. 이건 뭐 틀림없다. 틀림없다. 정말 틀림없다. 그런데도 이럴 때 말이야, 실수할 때. 편의, 편의를 잃을 수 있어. 마땅한 편의, 편의. 마땅하지. 마땅한 거울, 편의함을, 편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계산술 안 된다는 거야, 인생상. 계산술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르죠. 그냥 손인 띄우고, 종 띄우고, 자실이야. 손인. 남을 훼손시키는 거지. 남을 헤비는 거야, 자꾸. 남을 헤비는 거지. 남을 잘못해 헤비는 거야. 남을 계속 헤비고 나가면 손인 띄우고 종 띄우고 자실해요. 끝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간지 계신데 전부 다 상대 욕만하는 거야. 아, 이 사람 나빠, 이 사람 나빠. 계속 막 매치가 계속 나.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 마지막 화살은 다 돌아 내 가슴이 다 오겠지, 이제. 그래서 자기한테 다 오는 거죠. 내가 쏜 화살은 오래 돌아서 자기도 온 거예요. 그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인데, 그 이 아까 했던 말 똑같은 말인데, 사람은 어차피 완벽하지 못해요. 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점이 있어. 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 호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어떤 관점에 바라보냐 따라서 이게 점점 커지면 이게 적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애들 교육에서 제일 좋은 문제가 완벽하지 못한 그 꼬맹이를, 어린애를 두고 난 다음에 나쁜 점만, 니 나쁜 점 하면 안 돼, 안 돼, 커지 말고,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끌어안아주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좋은 점에서, 야, 니 그 정말 잘하더라. 그래서 뭐 훌륭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해지면 그 좋은 사기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성진의 피아니스트잖아, 그게. 예? 뭐, 이민찬이도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가 어머니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땠냐면, 아니, 얘가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이니까 피아노 좀 가르쳤다가 가르쳤는데, 아, 어느 날 피아노를 치다가 필요하니까 그 피아노 밑에 조그만 한 애들이니까 거기서 자더래요. 낮잠을 졸리니까 자더래. 야, 니 피아노 자지 왜 자냐? 나 피아노가 좋아서. 나 피아노. 그래서 강아지가, 야, 너 그래 좋아하면 뭔가 되겠다, 야. 뭐, 자꾸 그런 거지. 좋아하니까 너 뭔가 되겠다는 거야. 너 정말 좋은 페인트야.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시던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무한한 애들이 자꾸 커가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놈 자식, 이렇게 해두면 골치 아프지. 그래. 그러니까 바로,
손에 남을 자꾸 해코자 하면 해치려고 하면 스스로를 잃어버리니까 끝내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의세 띄우고 화 띄우고 상수라 의자할 일자 세력 세자요. 세력의 의제 세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주체성이 약해서 남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세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약해서 남한테 의지하는 것. 그러면은 화가 재앙들이 끊임없이 서로 사니까 서로 따를 숫자거든. 서로 이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계속.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주체성을 갖고 한길 헤치면서 선택을 해가야 되는데 내가 남의 세력만 의지하고 남의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미래를 향해서 헤쳐나가야 될 길을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지 눈앞에 화마 만나게 된 거죠. 새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걸음걸음마다 전부 다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새를 의지한 외세, 자기 주체성을 상기한 거죠. 그랬을 때는 저절로 화가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게 무서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계지, 또 계지죠. 계지. 이때 계지의 치자는 갈치자인데 이 갈치자는 이 경계하기 자에서 또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이 경계한다는데 이 치자가 이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 경계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명사를 안 써도 그냥 동사 경계한다 이렇게 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명사도 이 치자가 들어가면 명사도 동사로 시킨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름 부르다 명은 이름인데 명기하면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치자가 대명사 그 앞에 동사로 시켜진 거죠. 이게 동사와 조사라고 되어 있대요. 동사와. 그러니까 그 경계하는 것이 마음이 있고 말이죠. 경계하는 것이 마음이 있고 이렇게 상관없고 즉 사람이 자기 마음을 경계한다는 마음을 이게 단독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니까 눈이 창이면서 실은 마음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며 깨어있게 이 개자 뒤에 하면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음에 계획만 있고 수지 시킨다는 것이에요. 딱 자기 중심을 갖고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자기 딱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은 재기기 기운이 빠지면은 그 속에 풍선처럼 허물어지는 거죠. 중심을 딱 잡아야 기 기는 내 몸을 살리는 에너지. 몸은 있는데 에너지가 쫙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를 헛개비는 거지. 이 기를 키우는 방법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전부 다 이 기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기. 사람이 기를 키우는 방법 중에 이렇게 예, D죠 D. D가 이게 전인데 이 D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이제 이 동맥인데 동맥은 양을 상기 양. 앞은 이게 이렇게 이마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거는 자 인맥인데 이건 음인데 이 인맥과 동맥에 올라가는 이 기운이 잘 돌아가면은 사람이 건강하고. 이게 약해지면 이게 자꾸 꼬집니다. 완전히 깨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동맥을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요즘 말하는 기스름 같은 건데 이 지난번에 이제 팔공이라 해가지고 이 백회에서 오는 게 있고 백회 이 백회인데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양쪽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폐음인데 모일 회자입니다.
음음자.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와가지고 응기는 이게 척추를 통해서 백회에 가서 이거는 화가 되고 이건 수가 되는데요.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오는 건 수기가. 수기가 있어야만이 신장과 방광이 좋아지잖아요. 저게. 전부 다 올라가고. 이게 만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척추를 딱 올라가는 이 수기가 뭐냐면 이 백회에 있는 화기를 가르쳐 주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화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이 배, 기해인데, 이게 기해인데, 기해의 바다, 단전이라고 하든지, 이렇다. 이 기해의 기운이 차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백회의 뜨거운 기운이, 불이, 불기운이 배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불기운이 배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회음에서 올라와가지고 백회를 올랐더니 수기를 타고, 그 수기가 타고, 이 기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걷고 하체가 좋아야만이 자연히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찼던 기운이 배로 내려가서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네들이 며느리들이 너무 시어머니나 집안들이 스트레스 받아 화병이 생기면 그 현명한 그 당시 시아버지는 뭐냐면 이게 걷게 만들어요. 나가서 하루 걷거나 그러면 계속 걷다 보면 발바닥 용천이 하는데 용천에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수기 올라가면서 이 어깨 쪽에 밑에 있던 화기가 가라앉혀요. 그러면 저기에서 아이고 미안해 그럼 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화기가 계속 차이서 뭐냐 병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수승화강이다. 이 수승화강. 이게 바로 기가 기를 채우는 방법이죠. 기를 채우는 방법. 그러니까. 발바닥에 그 용천이라는 혈이 있는데 그 용천의 혈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때도 그 용천을 두드려주면 좋아요. 아침에 빨리 잠이 깨어나면서 몸이 살아나요. 이렇게 발이 올라가지고 용천 두드리고 하면 보통 한 2, 300개씩 두드려주면 좋아요. 그럼 몸이 빨리 살아나요. 이렇게. 하여간 이 기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몸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 띄우고 부절이 띄우고 망가고 인 띄우고 불염이 띄우고 시리라. 절도, 절제, 절제하지 않으면, 절약하지 않으면 똑같은데 가망, 집을 망하게 해. 그 집을 망하는 것은 절약이라 했을 때 재물이에요, 재물. 그렇잖아? 재물을 절약했을 때고 절도란 것은 절도가 없다면 그건 가풍이에요, 가풍. 집집마다 가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풍은 그 집안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절제력이 나고 절제력에서 애들이 함부로 안 하고 어른 옷 인사 잘하고 뭐 청소 잘하고 절 잘하고 하는 이건 절대서는 거고 그럼 절약은 물질이죠 물질. 그러니까 이 부절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 절약도 있지만도 그 집안의 가풍 절제할 수 있는 가풍도 절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 봐야죠. 집안에 절도 있는 집안이 아니면 절도 있는 집안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또 절약하죠. 음식, 물질 절약하지 않게 되면 그럼 집안이 망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이 뭐 돈은 있어. 절도 안 해도 절약 안 해도 돈이 있는 집이야. 그런데 애들이 개망나니처럼 살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절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도 삶 자체가 절도 있는 삶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 집안 망해요. 그럼 인자, 이날 인자입니다. 인연할 인자. 청렴하지 않는 거로 인해가지고 자리를 잃게 돼. 이거는 뭐 대표적인 거죠. 모든 벼슬아치들이 모든 관직에서 심지어 회사까지도 사람들이 회사도 직원이 그 회사의 물건을 아주 청렴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리 잃어버려. 딱 줄 때가 나면. 벼슬도 똑같은 거고요. 벼슬도 착복하려고 하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 잃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군 띄우고 자경어 띄우고 평생 하노니 가탄이 띄우고 가경이 가탄 가경이 띄우고 가이라. 자, 그래서 권군 권하는 자 그대군자 이 그대군자 그대에게 권한다 그죠. 그대 권한이 어짜 때문에 뒤에 또 먼저 해야 되겠지, 그. 어짜 때문에? 평생 살아가, 그대 권해. 평생 동안에 스스로 경계하기를 그대 권해.
이 말들을, 앞에 있는 이 말들을 평생 동안에 그대가 항상 경계할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대에게.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쭉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가히 탄식하고 스스로가 놀라고 스스로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글을 통해서 스스로 삶이 여기 맞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탄식도 하고 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스스로 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동안의 경고 모양이에요, 평생. 자, 그 다음에 상 띄우고 임지 이 띄우고 청감하고 하 띄우고 찰지 띄우고 직이라 하는데 상은 하나님이죠. 하늘, 저 위에. 위에 하늘. 상에서. 이것도 실은, 이것도 실은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이고 이건 하예요. 상은 이게 하나님인데, 진리인데, 또는 영성인데, 이거는 마음인 게 마음이에요.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임할린 때거든. 임해서, 자기한테 임해서 하늘 거울로서 바라보겠어. 자기 행동 다 빛이 거울 감다니까, 볼 감다니까. 하늘 거울로서 자기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상이 나에게 딱 임해서 하늘 거울로서 보고 있는 거야. 명심보감이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렸을 때 사람은 영성의 눈이 열린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내가 살아가는 이 행동이, 인간이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살아가면 나는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죠. 그걸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받아야 된단 말을 하죠. 불교는 자성이 깨, 자성. 자기 자성이 깨니까 부처님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상임지. 하늘이 임해서, 하늘 거울로서 임해서 보고 있는 거죠. 또 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 직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 기자인데. 땅 귀신 기자입니다. 아래에서는 땅 귀신으로서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땅 귀신이 뭐냐면 모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 귀신이야. 사람이 나를 바라본 것도 귀신을 바라보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한 지가 피농이 돼가 엉망이 된 거는 그 농사의 물건도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농사 지는 사람, 농사를 한 지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것은, 그거는 땅 귀신 나를 바라보고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삶이란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생명체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농사를 잘 지면 그냥 푸상하게 잘 자라는 것은 그 땅 귀신이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땅 귀신 것 교감한 거죠. 부끄러지 않게. 그래서 한 거죠. 근데 이게 깨어있는 삶인데, 이게 여섯 마지막이네요. 자, 명유 띄우고 왕법 띄우고 상계인데, 이 판본에 따르면 이 산자로 된 것도 있고 왕자로 된 게 있었어요. 그 책에는 산자로 되어 있는데 왕자로 바꿔줘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3이라 했을 때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이 전체 주제를 봐서. 그런데 왕자랑 왜 설명되냐면, 여기에서 왕법과 귀신이 대껴야 돼요. 귀신은 나쁜 거고 왕법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왕법이 더 좋겠다는 거죠. 귀신과 왕법이 서로 대껴야 돼요, 대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유 왕법 상계. 사람이 항상 밝게 살면은 왕법이 있어서 서로 계속 이해하는 거야. 이게 왕도 정치 왕교. 왕은 그 뭐 뛰어난 어떤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왕도셨지.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밝으면은 항상 왕법이 시원한 왕이 다스렸지. 왕법이 계속 내 삶을 이해가는 거죠. 밝게.
반면에 어두우면 늘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두우면은 귀신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상수 따로 숫자. 나쁜 점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암과 왕법과 귀신이 대기가 되기 때문에 삼보다는 왕이 좋다는 거예요. 대기야. 그래서 자기 생각 나름이죠. 생각 나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게 생각하느냐, 어둡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정기편의 마지막엔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갖다 무한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유정 띄우고 가수요, 심 띄우고 불가 띄우고 기예. 자, 오직 입자, 이거는. 강조표, 한정사, 강조표, 오직, 오직. 바르게, 바르게 해서 지켜가고, 늘 오직 발음으로서 자기 지켜가고, 또, 그리고 마음은 속이지 말아야 돼요. 이 발음으로 지켜간다는 것은, 이게, 제가 말했을 때, 이, 그칠지 부수의 이래기 발을 정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발음으로 지켜간다는 것은 늘 그칠지는 지금 여기니까, 내 발인데 그칩니까? 지금 여기에서 늘 하나의 관점을 유지해가는 것이 발음을 지키는 거예요. 늘 하나의 목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각을 계속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유정이에요, 유정. 그걸 지켜간다는 것은 늘 하나의 정확한 나의 목표, 나의 길을 계속 밀어붙이고 가는 게 유정 가수. 늘 지키는 거죠. 늘 발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 마음이, 불가, 기, 속일 수 있다니까.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 이 속일 수 있잖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의 속이는 게 없어지면 뭐냐면 그 사람이 자연히 얼굴이 밝아져요. 명이 돼, 명이. 자기가 자기 마음의 발목이 잡혀서 어둡고 찌그러지고 괴로울 뿐이지 내가 내 마음에 걸릴 것 없이 뭐 자연히 얼굴이 확 밝아지죠. 뭐. 스스로 걸리면 뭔데? 하나님이 겁나겠어요? 부처님이 겁나겠어요?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편의 제일 마지막에 계지 띄우고 계지를 했어요. 계지. 그러니까 계지는 뭐냐? 예. 한마디로 봐서 깨어있어라. 계지는 깨어있어라. 창을 두고 보초 천병이 저 변방에서 국가를 지키듯이 딱 창 두고 지키듯이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란 말이에요. 이게 정기. 자기가 자기를 지키라. 딱 창도 지키는 거. 자기 인생을 자기 지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말 반복해서 한번 하자면, 이 개를 달했던 사람 중 우리나라 두 분이 제가 했던 이야기니까 다 그거예요. 태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방의 경사상이에요. 경은 딱 몰입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에. 이 경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역 공개에 나와요. 지역 공개. 지역 공개라는 데 지역에 보면 경이 직내 이 방이라고 나오는데 경으로서는 경은 몰입이라 했잖아요. 몰입. 이 경은 몰입이에요. 이 자기 속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내심으로 몰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데 으로는 외행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으로는 바깥을 반듯반듯하게 방,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거고, 경을 또 내심에서 몰입하는 경을. 몰입,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공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경으로서는 자기 속을 중심을 딱 잡고, 으로서는 바깥을 반듯반듯하게, 떳떳하게. 그래서 경이 띄우고 입이 덧붙여라. 경은, 죄송합니다. 경과 이가 딱 중심을 잡고 서게 되면, 자기 속에 되면, 그러면은 덕이, 자기 자신의 덕이 외롭지 않게 돼. 늘 당당히 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덕 개성이니까. 그런데 그 사상이 이제 뭐냐면 태계 선생은 경사상으로서 늘 사람은 자기 속에 몰입해서 자기가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
즉 전기를 잘하는 사람이 경사선생이고 남명 선생은 두 가지를 자기 차고 다녔어요. 몸에. 한쪽은 성성자리 방울소리. 늘 방울소리를 걸음 들으면서 야 남명 너 깨어있어? 깨어있어? 깨어있어 하면서 경계성을 줬던 거고 또 경의금 조그마한 책칼을 달면서 너 깨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냐면 네 명이 그리고 그 외단이 근데 남명선 경의가 여기 있거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바깥에 딱딱 부지를 딸려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의에 따가지고 칼에다 세운 게 바로 네 명이 경이고 외단이 경이라 해가지고 세우고 다녔던 거죠.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계지계자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하며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했던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기편이 끝나고 다음에 암문편인데 전기가 되면은 저절로 암문이 됩니다. 그 암문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